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곧바로 돌직구입니다. 자, M 리무진 오늘 하남점에 계신 박수아라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따끈따끈한 소식이 또 있다고 해가지고 달려와봤습니다. 박수까지. 자, 여기 차들이 지금 많아요. 네, 저희 지금 차 전시 많이 돼 있죠. 이야, 이 많은데 이게 다 보면 카니발.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카니발이 예전에 한번 소개했었는데 네. 이번에 새롭게 더욱 알차게 구성이 됐다고. 네. 완전 가성비 모델 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가성비 모델이요. 가격도 거의 최하라고. 아주 낮게. 네. 지금 야 이거 좀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네. 알겠다. 이 녀석은 지금 옐로우. 너무 정말, 예쁘죠? 예뻐가지고 솔직히 나 이 차였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아닐까? 오늘 네 소개해드릴 모델은 이 모델은 아니고요. 저쪽은 저 카키색 아닌가요? 저것도 색깔 너무 예쁘죠? 저 색은 제가 좋아해요. 그럼 저겁니다. 저겁니까? 아니 근데 이거든 저거든 저거 네. 선택할 수 네, 그럼요. 그죠 네. 시트는? 색상은 다 선택 가능하죠. 왜냐면 저 카키색은 중후한 멋이 있거든요. 엘레강스 모델이죠. 엘레강스. 지금 또 제가 팀장님 만나면 좀 분수가 돼. 팀장님 역시나 좀 분수가 되잖아요 예전에. 맞아요. 네? 너무 웃어가지고 앞전에도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괜찮아요. 웃어야 복이 들어옵니다. 카니발 하이리무진이구나. 네, 하이리무진 차량이에요. 하이리무진 차량. 네. 뭐 스타리아랑 헷갈려요. 엘리무진에서 스타리아도 같이 취급하니까. 맞아요. 스타리아랑 카니발 두 가지 하고 있어요. 예. 네. 그 탤런트 게임 예전 전 아나운서 전 네, 땡땡. 예. 네. 네. 그분으로 하도 유명해졌잖아요. 네, 네. 맞아요. 자 우선은 얘 얼굴을 좀 보고 인사를 먼저 해야 되겠네요. 프레스티지라든가 뭐 스페셜이라든가 뭐 되겠지만 나중에 출고는 뭘로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차량 출고는 이제 고객님들 선택하시는 트림으로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죠 그 선택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나는 시그니처가 좋다. 나는 프레스티지가 좋다. 네, 따라서 됩니다. 약간의 금액 변동은 네, 있어요. 좀 있겠지만 네. 야 이거 옛날에 김무수 뭐 선생님 보면 왜 웃으십니까? 아니, 아닙니다. 빵 터졌어요, 갑자기. 아니, 몰라야 되는데 너무 알아가지고. 아시죠? 머리 그 보면은 무슨. 네. 나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거는 스타리아 볼 때의 그거랑 달라요, 지금. 이건 또 뭐 새롭게. 새로운 건 아니고요. 저희 루프 이제 앞쪽에 이 각도 정말 너무 예쁘게 잘 맞아가지고 이뻐요. 이뻐서 눈이 네. 갔어요. 네. 안 이쁘면 제가 말을 안 하는데. 전고가 2.1m 지하 주차장에 가능하네요? 들어갈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가능하고. 자, 우리가 그동안 많이 소개됐으니까 네. 많은 분들도 야, 이거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거 아닌가 할 수도 네,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좀 핵심, 네. 좀 중요한 것들만 빨리빨리 해놔서 실내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핵심이니까 네. 실내. 네. 자, 여기 카키색으로만 된 게 아니구나. 네, 투톤 차량이에요. 네. 아이보리와 키로. 네. 알겠습니다. 이 앞자리까지. 이렇게 한번 보셔야 그래도 네. 보시는 분이 이게 조수석 운전석 네. 저 뒤에까지 다 일체감 있게 네. 새롭게 했고 그리고 지금 천장 대박이죠. 아니 혼자 그렇게 자화차차네 돼요? 아니 네. 내가 할 말이 없어지는데 그러면 그게 아니라 저희 이거 신형 디자인 나와가지고 그죠? 예전에 네. 저 살짝 봤을 때 네. 이 모습이 아니었는데 맞아요. 이거 네. 바뀐 거구나. 지금 제가 오늘 준비한 구성 안에서 계약하시는 고객님들은 다 신형으로 다 장착해드릴 거예요. 신형으로 그냥 네. 막 고객까지 돌리면서 네. 그냥 아 이게 새롭게 네. 세팅 이 아마 이런 시트도 지금 바뀌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시트 이 들어가 있는 패턴이나 색깔 네. 원단 뭐 이런 색상들이 또 새롭게 좀 많이 리뉴얼이 됐어요. 뒤에 또 파스 뒤에 파스사 스피커랑 그리고 가운데 공기 예전에 제가 중국점 갔을 때 신신 파스라고 예, 어머니 세대들은 신신 파스를 아시죠? 아니 저 그건 몰라요. 몰라요? 자, 저 파스 저 유명 메이커의 네. 스피커가 있고 네. 가운데가 또 공기 청정기예요. 네. 디자인도 예쁜데 기능성까지 갖춘 루프 디자인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이 녀석이 그러면은 패밀리? 네, 이 차량은 지금 저희 회사의 패밀리 모델. 패밀리 모델. 네. 저 아까 제가 살짝 보긴 했는데 네. 그냥 가격이 네. 경쟁력이 아닌가 싶어서 너무 경쟁력이죠. 그러니까 아싸 그런 건 오픈하고 하는 게 그럴까요? 네. 네. 얼마? 가격은 지금 4,900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낮아요? 4,900. 튜닝 차값 다 포함해서? 차값이랑 실내 이렇게 똑같이 만드는데 4,900. 아 이게 지금 시트가 지금 제가 말 떨리는 거 봐. 이게 무슨 레자? 뭐... 얘는 지금 뭐 인조 가죽이긴 인조 가죽. 한데요. 네 지금 친환경 가죽을 쓰고 있어요. 네 지금 가죽 원단이 리뉴얼 되면서 기존의 거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그리고 내구성이 더 좋은 원단으로 지금 바꿨거든요. 4,900이면 지금 제가 리뷰한 것 중에 최저인데요? 네, 그쵸. 네. 완전 최저죠. 예전에 그 5,000대까지 아마 맞아요. 네. 초반대까지 있었고 지금 그냥 고객님들은 차에다가 하이 리무진인데 아 루프만 뭐 높였구나 뭐 천장만 높였구나 생각하시는 가격인데 실내 구성은 이렇게 다 바꿔드리는 거죠. 입을 다무세요. 입이 여기까지 내려오고 아 그랬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 아니 아 이 모습을 우리 시청자님 보셨어야 되는데 봤었어야 되는데 예 그죠 봤었어요. 아니 나도 모르게 네. 이게 그러면 회전은 되는 네 그냥 리무진 시트만 들어가도 놀라운 가격인데 2열 회전을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2열 회전 좌우 이동까지 아 이동까지? 네. 그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아 공간 네일. 네 네일했었고요. 아, 네. 이거 쓰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여행 가서 마주보기가 가능한 차량. 그러면 여기 테이블이 설치가 되는 거예요? 가운데? 테이블은 조금 추가해가지고. 아 옵션으로. 그래요? 옵션으로. 테이블 하시는 거는 35만 원이요. 35만 원? 네. 좀 더 저렴하네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굳이 필요하신 분만 하면 되고. 네 맞아요. 아, 그래도 네. 없다. 네. 그냥 가족끼리 같이 뭐 네. 얼굴만 마주봐도 된다면은 네. 그냥 이 돈에서 4,900. 네. 뭐 더 추가된 거 있으면 지금 얘기하고. 그러니까 추가는 이제 고객님들이 차량을 어떻게 선택하시느냐죠. 옵션 내. 그럼 현재 제가 보는 거는 4,900이면 다 되는 네, 거네요. 네, 맞아요. 나중에 네. 뭐 옵션 장난이니 옵션 질이니 이런 소리 듣지 아, 마시고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내가 너무 말을 함부로 하죠. 빨리 하자 이거 저기. 아, 그럼요. 네. 근데 거기서 네. 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또. 뭐요? 또 하나 더 있어요. 뭐. 이 차량 지금 시트가 지금 6개잖아요. 하나, 둘, 셋. 그죠. 산소 할 줄 아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9인승 베이스 차량으로 만들기 때문에 예. 4열에 지금 싱킹 시트가 숨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차량은 사업자이신 분들은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세요. 잠깐만. 그러면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러면 490에서 네. 아니 4,900에서 490을 네. 환급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4,500. 그럼 3천만 원 4,500. 아, 4,500. 4,500으로 지금 뒤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어? 순정 그대로 지금? 순정 그대로. 오. 네. 그래서 이 차량은 지금 9인승 차량이에요. 야 완전 미쳤네 지금. 야 이거 그럼 4,500이면은 네. 카니발 요 하이 리무진을 살 수 있다. 구입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 TV까지 네. 있네. 그 순정 기아 하이 리무진 구매 생각하셨던 고객님들이 있었을 거예요. 가격이 6,000 중반에서 8,000, 9,000까지 가거든요. 근데 4,500. 함께 가볼까? 뒤에 여기서 지금 3인 그죠? 의자가 네. 9인승으로 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차박을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쉽죠? 차박 네. 조금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죠? 요즘에 또 붐인데 네 그쵸 튜닝을 대안을 하나 들을 수 있어요. 어떤 거예요? 지금 이 차량은 단독 시트 구성으로 돼 있어서 사실 이 모델은 차박은 힘들죠. 근데 이 3열의 이 단독 시트를 침대로 바꾸면 돼요. 아 베드로 네. 가능해요. 그 차가 옆에 있거든요. 여기 아, 보여드릴게요. 네. 처음에 아까 봤던 네, 이 차 보시면 돼요. 병아리들이 드글드글 아 이걸로 가능하다. 머스타드 옐로우 색상으로 지금 아 이런 걸 머스타드 옐로우 아니 아까 뭐 제가 입 다물으라고 나보고 그러더니 아 이런 걸 머스타드 옐로우 머스타드 옐로우 네. 아니 머스타드 우리 그 뭐지 그 피자라든 뭐 찍어 먹을 때만 위에 핫도그. 많이 보셨어? 아니 아저씨 티나네 이거 1시트로 바꾸면 이거 이걸로 하면 안 돼요 나 이거? 이걸로 대표님 이걸로 해 얼마 더 드리면 이걸로 합니까? 지금 이 시트를 넣었을 때 트렁크 쪽 공간에 수납함까지 만들어 드리고 아. 바닥을 요트 바닥으로 바꿀 거예요. 아 요트 바닥제로 네. 네. 아 그러니까 빨리빨리 얘기해요. 일단 승진 협회 이거로 하면은 얼마를 추가를 해야 추가하시면은 310만원이거든요 310만원? 310만원인데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약해주시는 고객님들은 또 추가 할인도 해드리려고요. 와
이거 장난합니까 지금? 엄청 준비했죠 오늘. 아, 이 사람 지금 들었다 갔다 하네. 추가하시는 거 250만 원만 딱 추가하시면 시트 침대로 바꾸고 아~ 요트 바닥하고 트렁크 수납 뒤에 수납 공간으로 튜닝을 또 이렇게 해주신다. 네. 이게 310만 원인데 이 영상을 보신 분들 한해서는 250만 원으로 네. 사랑합니다. 이 저희 채널에만 이렇게 좀 특혜를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좀 대수 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시네요. 네. 딱 진짜 딱 10분만 딱 이렇게. 그러면 근데 여기는 지금 커튼 있잖아요. 네. 암막 커튼이 없어요. 예, 없죠. 근데 저쪽은 있는데. 얘는 지금 주름 커튼으로 돼 있잖아요. 주름 커튼 이런 건 어떻게 선택? 이것도 해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보는 그대로 그냥 아까 4,900에 다 네. 해달랬으니까 싸움 네. 난다 이제. 네. 요걸로 해드리려고요. 지금 근데, 시청자님도 장난 네. 아닙니다 지금. 네. 지금 요즘에 아주 다들 이렇게 다 보시거든요. 예. 근데 지금 뭐 이제 호구 잡으려고 안 돼요. 이 주름 커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거 말고 원래 저희 M 리무진 차들 보면은 허니콤 되어 있었잖아요. 그거 원하시면 둘 중에 하나. 뭐 추가 비용 없이요? 없이. 허니콤 블라인드 비싼데? 커튼 하시던지 블라인드 하시던지 둘 중에 하나. 네. 이거는 또 그거랑 다르게 여성스러움이 좀 느껴진다 해야 되나요? 네네네. 네, 네. 고풍스러워요. 네. 취향에 따라서 네, 고르시는 걸로 해드릴게요. 저는 솔직히 요게 요거 커튼? 네 전 이거 좋아요. 다 좀 반반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이렇게 된 게 앞전에 제가 살짝 오픈됐던 네. 걸 봤는데 그때랑 좀 다르게 더 알찬 구성으로 바뀌었어요. 혜택이 더 많아졌어요. 네. 기존에 TV가 27인치였거든요. 네. 근데 32인치로 업그레이드 해드릴 거예요. 아, 32인치? 네. 한 가지 더 준비했어요. 네. 아주 그냥 다 드리려고요, 진짜. 그냥 공짜로 주시죠, 그러면은. 다 드리려고요. 어떤 저희 회사에 그 이제 단열 제품 중에 페인팅 단열이라고 뿌리는 단열. 아, 요즘에 새로 나왔더라고요. 네. 그 단열 도료를 이제 천장 루프 쪽에 시공하시면 열차단이나 이런 게 정말 잘 되거든요. 거의 지금 천장에 시공하시는 게한 110만 원 정도 돼요. 네. 또 요거 보시고 계약하시는 고객님들은 다 천장에 다 시공해 드릴 거예요. 그 비용 안 받고요? 안 받고요. 그거까지 다 해드리려고. 엠리무진 좀 망하려고 그래 지금. 입 좀 안 손 좀 떼고서 봐요. 목젖이 보입니다. 목젖이 보여. 형아. 아 천장에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제가 그 시공법을 못 봤는데. 네. 아 그런 자료 영상 있으면 참 좋겠구만. 네. 레이저카 개발 담당을 하고 있는 이완영 전문입니다. 이 단열 도료는 실리콘 세라믹 소재로서 영하 60도에서 영상 180도까지의 단열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하얀색 부분은 단열 도료를 도포한 상태인데요. 약 한 1분 정도를 올려놨을 때 이쪽 부위는 사람이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뜨겁고요. 이쪽은 사람이 손을 얹어도 될 정도로 단열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단열 도료를 뿌림으로 하여금 겨울철에도 실내 온도가 많이 내려가지 않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벽면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무슨 원래 순정 그대로인가요? 아니요. 순정 프레임 그대로에 저희 가죽으로 전체 다 쌌어요. 가죽이에요? 네. 여기 지금 다 가죽으로 다 쌌거든요. 위에는 스웨이드로? 네, 위에는 부드럽게 스웨이드 아니고요. 샤무드라고. 아, 샤무드? 네, 더 고급 소재 쓰고 있고. 그러네. 네, 지금 필러 기준으로 하단부는 이제 가죽으로. 오, 이쁘네. 자, 이쪽 반대편도 네. 이런 식으로. 네. 1열, 네. 2열, 러기지 트렁크 도어까지 다 전체. 전체. 네. 샤무드로. 네. 뭐 빠진 거 없나? 제 맨 뒤에를 뒤로 눕힐 수가 없는 거잖아요. 눕힐 수 있어요. 있어요? 네. 3열 눕힐 수 있어요? 눕혀서 눕히면은 어떻게 눕혀져 그거를? 그래요? 등받이 옆에 레버 이용해서 눕죠. 아. 이런 식으로. 네. 아. 이렇게 해도 이제 그냥 오침은 취할 수 있는데 네, 네, 네. 그래도 난 좀 불편하다 하면 아까 이제 머스타드 예 해로 바꾸면 네. 250만 원 네 250만 원인데 지금 바닥이 지금 엠보 가죽 바닥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요트 바닥 요트 바닥대로 네 그렇게도 가능해요. 야 이거 아니 자
잠깐만, 그럼 250만 원으로 성분이 달라지는, 이 출신 성분이 달라지는데 지금 보니까 좀 약간 격이 살짝 높아졌어. 격이, 아니 난 이 정도만 해도 난 충분하다 싶었는데, 아이 나 저거 괜히 봤어요. 견물생심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자, 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데 난 그래도 전동 시트가 좀 뒤에 있는 게 좋다. 네, 네, 네. 그리고 시트 색상을 또 머스타드로 바꾸면 더 낫다 싶은 네. 분들은 250만 원? 네. 250만 원? 아이고 발음이 좀 네. 비용을 드시는 게. 네, 지금 이 지금 저 제가 오늘 준비한 이 모델이 부가세 환급도 있지만 더 큰 혜택도 있어요. 사실 9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6인 이상 탑승하면 아시죠? 버스 전용차선. 그렇죠. 너무 중요해요. 다가올 추석에 시골 갈 때 네. 버스 전용차선 타셔야 되잖아요. 버스 타고 가면 되죠. 좀 소가 알겠습니다. 너무 오지? 소가 너무. 그러면 더 낫다. 그렇죠. 네, 버스 전용 차선도 탈 수 있고 실내 구성도 뭐 완벽하고. 잘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네. 사업자 같은 경우 이제 환급 받을 수 있는 거는 9인승 시트, 싱킹 시트를 유지를 해야 부가세 환급은 가능하신 거고 나는 사업자가 아니신 분도 있잖아요. 예. 난 사업자가 아니고 그냥 저렇게 침내용이 원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6인승으로 출고를 할 거예요. 네. 이렇게 9인승으로 네. 출고하시고. 네. 아 그리고 나는 이제 델리카에다가 캠핑용으로도 좀 하고 싶다, 차박도 좀 하고 싶다 하면은 그때 또 이제 상담 받으시면은 예, 또 다 방법이 다 방법이 있거든요. 있죠. 예. 나와서 그럼 좀 정리 좀 한번 하겠습니다. 자 나가서 이 녀석은 뭐예요? 이 녀석도 있네. 살짝 한번 보실래요? 안 볼래요. 다음에 우리 너무 많이 보면은 지금 제 저쪽에 제가 꽂혔는데 근데 한번 루프는 한번 보세요. 루프 디자인은 한번 보세요. 원래 기존의 실내는 이랬어요. 루프 디자인이, 천장 디자인이. 아 이거예요? 네, 원래 이랬어요. 근데 지금 저걸로 그러니까는 새롭게 네, 알찬 구성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야 오늘 난 뭐 그냥 말짜나라나 오면은 또 뭐가 있겠나 했는데 아니네요. 또 이 MD 문인에서 확실히 네. 많이 바뀌었네요. 네. 정말 많이 투자하시고 개발하셔가지고 네. 네 요즘 또 경기 어려우시니까 실속 구성으로. 야 요즘에 좀 나라가 들썩들썩하네. 경기 어려우니까 네, 맞아요. 서로 네. 서로들 어떻게 돌려. 자 그럼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네. 이게 금액이 4,900으로 제가 본 거 네. 모든 거 다 필러부터 다 네. 들어가는 거 그죠? 네. 하이리무진 패밀리잖아요. 패밀리, 네, 패밀리. 4,900인데 네. 자 사업자들은 환급이 돼가지고 4,500에 네. 가능하다는 거. 네. 자, 근데 난 저게 조금 약간 좀 부족해. 옆에 이제 3열을 좀 전동 시트 좀 받고 싶다. 네, 가능하세요. 차박도 좀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250만 원 해준다. 네, 맞아요. 원래 310만 원인데. 네, 맞아요. 그죠? 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혜택이 또 하나 있었어요. 맞아요, 하나 더 있었죠. 하나 더 있었죠. 네. 단열재. 요즘에 또 핫하게 나온 단열재. 맞아요. 네. 그 110만 원 상당인데 다 뿌려드릴 거예요. 그걸 그냥 또 해드린다. 네. 이건 땡 잡은 건데? 땡 잡았죠. 아 진짜요? 네. 지금 요 프로모션이 다른 데 있었나요? 아니 없었어요. 없었죠요? 네. 왜 저한테만? 네 사랑하니까 감사합니다. 사랑하니까.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 좋은 정보 감사하고요. 그 대표님 하나 더 말씀드려야 돼요. 왜냐면 전화해서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게 네. 너네 그럼 AS는 어떻게 되는데? 그러거든요. 저희 AS 기간 3년이에요. 3년이에요? 타 업체들이랑 다르게 최장 기간이죠. 무상 AS 기간 3년, 그리고 이제 연 3회 딜리버리 서비스까지 해드리고 있거든요. 직접 출장으로 가서요? 아, 그래요? 그런 혜택들까지 다 보실 수 있는 차량 오늘 보여드렸어요. 네.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은? 많이 모르시고 계세요. 왜냐면 업계 최초거든요. 저희가 차 가져다가 고쳐서 갖다 드리는 것까지 해드릴 수 있어요. 3년. 알겠습니다. 업계 최초. 네. 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따끈따끈한 정보 있으면은? 언제든 더 좋은 모델하고 더 좋은 프로모션으로 네. 연락드릴게요. 오늘 시간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